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버스킹 왔습니다. 어차피 재밌게 그냥 놀라고 온 거니까 부담없이 하시면 돼요. 이러면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자는 두 손. 여자는 두 손.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두 손으로 해본다. 아, 남자는 원래 한 손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이 얇아가지고. 알겠어요. 아,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손 가능할까? 두 손으로 하시고 제가 넘겨봐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 뽀! 팔 다 털릴 때까지 한 시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요? 자, 손톱으로 끌고. 아빠는 통밥쟁이야. 아빠는 힘줄게. 이거 나 이게 짓는 거 맞아? 맞죠? 안 되나 봐. 안 되려도 안 되는 거 같아. 오케이. 그래요. 끝난 거야? 아니야, 무슨 일? 아, 확실히 재밌어요. 사실 선수예요. 팔씨름 선수라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전업으로 팔씨름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데 나와서는 또 처음 해봐요. 저 왼손은 나간대. 10만원. 손톱으로 끌 게 없게요. 아니, 아, 나 끌 것 없어요. 손톱 없어요. 알았어요. 시작! 나와요, 언니. 안 돼. 고맙습니다. 자, 휴식 따위는 없어요. 오, 손 진짜 크시다. 준비되시면 쏘세요. 와, 발로. 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여기는 수원 인계동이고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왔어요. 다치지만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는 하면서 막 이렇게 진행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정신이 없다. 마지막이요. 마지막이요? 남자가 만지는 건 별로는 안 좋은데. 자, 지금 손, 손은 좀 작고. 우와, 왜?
선생님 왼손 가능하세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이 엄청 단단하시네요. 아니 선수님. 네. 넘겨주세요. 역시나. 고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 여장은 두 손입니다. 여장은 두 손. 80인생 18년 동안 이 정도의 내공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흐트러짐 없이 잘 갈무리된 눈빛, 절대적으로 안정된 기백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필경 내공 1갑자 이상이 얻는 고수임에 틀림이 없다. 남자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내게는 처자식이 있다. 아까 걸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다시? 이길 거예요? 아 저 프로니까요. 나 프로니까. 네,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사실 안 했으니까. 네. 아이고. 네, 들어갔습니다. 웰컴. 발 잡은 것 같아. 아빠는 풍각쟁이, 아빠는 풍각쟁이, 아빠는 풍각쟁이야. 어차피 재밌게 노는 거니까 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 여자는 두 손. 마사입니다. 마사. 와, 마사. 와, 쏟아. 와, 맞지 마. 오케이. 와, 지는 거야. 와, 오케이. 와, 와, 멋있다. 오빠는 소집쟁이야. 와, 미친다. 휴식 따위는 없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왼손 한번 왔네. 왼손이야. 와, 대박이다. 아, 원래 왼손은 반갑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오른손 쉽게 되니까 좋다. 톡! 톡! 와, 진짜 너무 아파. 와, 네, 고맙습니다.